좋은 살림집을 배정 같겠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역세권이다 무슨 뭐 팍세권이라고 해서 이제 공원 근처에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무슨 세권으로 분류되면서 이제 달라지는데 북한에도 그런 게 존재합니까 그러면?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역세권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딱 찐부자와 증산층 딱 두 개로 나누는데 찐부자는 어디 간 줄 아세요? 어디요? 보위부나 안전부 간부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. 근처로 이렇게 파워피플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.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찐부자는 자기 부를 지킬 수가 있고 그들만 리그로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중류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장 근처로 가요.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옷가게 가게 되면은 입어보고 이 옷 주십시오 하면은 창고에서 꺼내주잖아요.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안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옷을 벌크로 해가지고 장마당 근처에 있는 집에다 그걸 보관을 해놔요. 그래서 이 옷이 마음에 듭니다. 그러면 피팅 해보시겠어요? 그럼 피팅룸을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. 가가지고 입는 거죠. 우와.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이 장마당권이라 해가지고 장마당 주변에 집이 있으면 그 집은 비싸고요. 그리고 그 집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장사해서 돈을 좀 만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. 창고로 쓸 수도 있으니까. 그럼요. 유나 네. 씨는 네. 그러면 집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세권?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세권 봐야 되고요. 장세권. 장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. 네, 장세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간 좀 층세권이라고 연령대층 몇 살층이 좀 이렇게 함께 하는가. 지금은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귀염둥이 그 부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7층에서 김치 부침개를 한다. 그러면 아유 너희 부부가 뭐 이런 거 먹겠니? 이렇게 따뜻한 거 해다 주시고 1층에서 뭐 도토리 묵을 쑤신다. 아유 이 젊은 부부가 도토리 묵 맛있는 거 먹어라. 갖다 주시고. 네, 약간 제일 막내 부부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, 연령대층도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요. 제일 귀염둥이 활동하고 있어요. 네. 아니 근데 이 현송월에 비하면 이성월은 조금 자잘한 거 먹는 것 같은데. 자잘하죠, 자잘하죠.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니 뭐 많은 돈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리성건 좀 되는 사람이 살림집 배정 수수료 뭐 이런 것만 먹어?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아... 굵직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. 또 있습니다. 아, 가래 굵직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. 또 있습니다. 아, 가래 시원하다. 아, 그래서. 죄명 중에 제가 중대 혐의는 가려놨습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특가법이 가중처벌이 됩니다. 가중처벌상 가중처벌. 어떤 거냐? 남섭, 공금 횡령 혐의도 사실은 리선권을 둘러싸고 수군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런 대남사업 공금을 리선권이 횡령했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건 리선권이 갖고 있는 북한 내부의 어떤 포지션 때문인데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대남 전문가로 리선권이 나름 북한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인데요. 근데 고영훈 박사님, 이게 대남 사업에서 뭐 돈을 벌 게 있을까요? 이게 지금 다 김정은한테 결국 들어가는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1년에 1억이 들어간다고 합시다. 1억 불. 네. 뚝 잘라서 70%는 39호실로 가요. 나머지 300억을 통일전선부하고 국가보위성이 나눠 가져요. 거기서 이제 식료품을 네. 100리터를 샀다. 우유를 뭐 아니면 기름을. 그러면 이제 이중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죠. 중국 돈 1리터에 100위안을 주고 샀는데 120위안을 주고 샀다고 계약을 맺는 거야. 장부 조작. 1리터당 20위안이 남잖아요. 그러면 보위부든 통전부든 간에 위에서부터 또 통전부장, 부부장, 과장 이렇게 차례차례로 먹는 거야. 평양에서 이선군 같은 사람이 아파트가 있거든. 이 사람은 또 이걸 해주면서 뭐 얻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또 이 사업을 계속 밀어줄 거 아니에요. 한국하고 거래가 많고 한국하고 일이 많아질수록 이선군이 챙기는 돈이 많아진다.